와, 컬트쇼 섭외력은 무엇입니까? 이분이 나오시다니요. 저 제가 소개를 할 때, 대한민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, 그 시절에. 예. 진짜. 우리나라의 다리 떠는 게 원조시라면서요. 예. 다리 떨기 원조. 그때 이 다 점잖았던 시대예요. 그런 무대에서 다리 트는 가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. 가요 부르는 가수는.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10대 소녀들이 오빠 오빠 그러면서 오빠! 오빠! 팬클럽이 생기고 막 환호성이 있게 됐죠.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. 남진님 노래 소리에 엄마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중간에 끊고 나오셨어요. 아! 일 보시다. 어, 남진이야! 사랑이면 돼.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요. 전 남잔데요. 오빠! 가사대로 지금 이 순간이 아 현실일까 꿈일까 현실일까 꿈일까. 원래 노래를 했어야 돼. 어, 노래를 노래로 갔었어야 돼. 이쪽으로 갈 것이 아니야. 앨범을 11장을 냈습니다. 아, 노래를 했습니다. 노래를 했어요. 잘 안 됐어. 잘 안 됐어. 남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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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진. 아야 알아 알았단께.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. 저희 엄마가 10년 만에 라디오를 켜셨어요. 와, 아, 10년 만에 라디오를 끄셨던 사람을 크게 만드는 거야. 야. 사랑해요. 야, 나 남진이요. 참말로 야, 지금 반갑고 감사합니다. 난리가 나셨겠다. 네, 반가워요. 나 오빠네. 왜 이렇지? 분위기가 오늘 정말 아주 그냥 죽여주네요. 에러 에러 에러.